삼성카드가 마이데이터 사업의 전초기지가 될 통합자산조회 서비스를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삼성카드가 중단하는 서비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삼성카드의 모바일 앱 마이홈의 자산조회 서비스입니다. 이 자산조회 서비스는 신사업인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로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계좌나 카드, 현금영수증, 대출 보험까지 자신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는데 두 달여 만에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시작이 얼마 안 됐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까? 다음 달부터는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이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카드는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예비 허가 심사 과정에서 심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요양원 암 보험금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영향 때문입니다. 결국 대주주의 문제로 신사업 길이 막힌 셈인데요. 다만 삼성카드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최근 마이데이터 등 신규 사업 인허가 예비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밝힘에 따라 구제 가능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금융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금융이 투자한 핀테크 플랫폼 핑크도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잠정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금융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걸리면서 삼성카드와 같은 이유로 마이데이터 인가를 당분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